방구석 폐인인 채로 1년간을 생활해온 여고생 사시부리 타케다데스. 테케테케에게 사촌 언니를 잃은 이후 카나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나짱사 크리터즈사 그걸 갖다주셨는데 테케테케의 표적이 될 만한 빨간색. 선물을 고를 땐 상대의 취향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 남자는 너무 뭘 몰라. 오카산 파토니 모도르케도 히토리데 가이레루? 병원에 다녀오는 길. 아, 이렇게 빨간색이 어디에든 있는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가 없죠. 어? 여기는 테케테케가 출몰하는 설로위 육교. 여기를 왜 온 거야? 1편 주인공을 인트로용 제물로 써버리다니. 와우. 아, 2편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벌써 감이 오시죠? 가보시죠. 등장부터 슬랩스틱으로 요라는 나츠키와 그녀의 친구 레이코, 둘은 절친입니다. 간밤의 살인사건에 관심이 많은 나츠키네요. 다케다를 괜히 한번 의식도 해보고. 응, 철벽. 1편부터 지금 다케다는 계속 괴롭다고. 테케테케? 초딩 때나 유행하던 테케테케 괴담이 지금 이 여고 교실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코는 잘 믿지 않는 것 같죠?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뭐 원래 괴담이란 게 그렇죠. 레이코는 좀 발음말을 잘하는 성격 같아. 아, 이름이 레이코? 한편 레이코는 반장으로서 일진인 토네에게 쓴소리를 하는데. 아, 고맙다. 잊었다. 1인의 와가마마다 클래스 전員이 매혹스러워. 사실 토네는 입안의 여론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레이코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반 전체가 레이코를 단체 따돌림하게끔 뒤에서 조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되게 스트레스겠다. 그나마 나츠키가 힘이 되어주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따돌림의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이건 좀 너무... 급기야는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지갑까지 도난당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합니다. 아,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하네. 토네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레이코에게 가장 소중한 나츠키마저 빼앗아가는군요. 게다가 사실 나츠키 또한 토네 무리와 어울리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 크게 토네가 쏘기도 하고 인싸가 되는 거니까. 잠깐만. 응? 설마? 아, 그럼 그렇지. 레이코 돈이야 이거. 다 함께 먹었으니 다 함께 공범이라나. 아, 이런 미친 토나와 토네. 뭐요? 아, 죄송합니다. 드디 참을 수가 없었어. 그날 밤. 아, 여기 위험한 곳인데. 무언가를 보는 듯한 레이코. 모시모시 하야마산. 오늘은 고맙네. 우타갔쳤대. 다분 도카니 오토시탄다도모. 찬토 야마로토모온다게도. 이마카라 데테코레루카나. 대담하게 육교 위로 하야마를 불러냅니다.
아 근데 하야마만 딱 골라서 죽었네. 한편 그 시각 그래. 타케다는 테케테케 원혼의 주인인 카시마 레이코라는 여자의 죽음에 대해 그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데, 아, 이 노인은 1편에도 나왔던 카시마 레이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동네 주민이죠. 아, 1편에서는 할머니랑 같이 나왔었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미군한테 겁탈당했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할 때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할아버지인데, 자, 처음으로 밝혀지는 카시마 레이코의 자살에 대한 진실. 짐승 같은 놈들이 어디에나 꼭 있거든. 그런 쓰레기 같은. 미군이 아니었어요. 동네 주민이었죠. 沼崎 히로시와 손가위인의 息子였다. 핵심 가해자는 권력자의 아들이었던 누마자키. 그 이름에서 뭔가 현재 살인사건과 연관되는 단서를 찾으려는 타케다. 한편 나츠키는 레이코에게 진실을 알리려 하지만 막상 망설여집니다. 아무래도 토네한테 협박을 받은 상태니까요. 겁이 나죠. 하지만 그 망설임이 오해를 키워버리고. 레이코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 역시 진실을 말하는데. 테케테케를 복수에 이용했다? 그런 게 가능해? 아무튼 그 사이 또 다른 토네의 측근이 불려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츠키. 일단 육교는 아니야. 동세 듣고 저기 간다. 약속 장소는 기찻길 건널목. 자, 이제 이 연쇄살인 사건은 매체에서 일제히 다뤄지게 되고, 나츠키는 카나의 조문객 신분으로 타케다와 마침내 만납니다. 타케다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쯤은 나츠키 입장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한편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에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톤의 무리. 今から出てきてくれるかな? 아, 레이코가 마지막으로 크게 작정을 한 것 같네요. 面白そうじゃん. 行ってやろうよ. みんなで押しかけてボコってやんだよ.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케테케 원혼과 나츠키의 절친 레이코 간의 묘한 공통점. 그렇죠? 이름이 같습니다. 레이코. 타케다는 추측합니다. 레이코가 테케테케를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테케테케가 레이코를 아주 오래 묵은 자신의 원한 풀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60년 전 레이코를 범했던 누마자키. 피해자의 성씨에 반드시 누마자키의 글자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아, 이런 규칙성이? 아, 신빙성이 있네요. 왜냐면 현장에 같이 있던 사키는 해당 사항이 없고 살아남았으니까요. 일단 나츠키는 좀 애매하게 해당된 것 같고, 타케다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톤의 물이 4명 싹 다 해당되네요. 본인들은 모르겠죠, 이 사실. 레이코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고, 자, 저희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운명과도 같은 대단원. 자, 벌써 우리 중 한 명이 죽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겠죠. 시녀들 다, 아니 친구들 다 죽고 이제 혼자 남은 토네. 아, 나쁜 짓은 많이 했다만 죽을 짓까지는 아닌데.
나츠키와 타케다가 용케 장소를 알고 도착하지만 따뚱. 레이코를 만납니다. 레이코. 한때 절친이었기에 반드시 구하고 싶은 나츠키. 레이코가 테케테케를 操ってるん じゃない. 테케테케가 레이코를 操って 殺した 인간을 呼び寄せてるの. だとしたら 何? 테케테케에 近づきすぎたんだ. 레이코! 逃げて! 야, 이렇게 통수를 쳐. 토사 구팽이란 말이 떠오르는군요. 테케테케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타겟은 아마도 나츠키? 나츠키는 문득 친구들끼리 얘기 나눴던 테케테케의 퇴치 주문을 떠올리고 왜 이렇게 길어? 갔네요. 다시 레이코의 시신 곁으로 돌아온 나츠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요. 레이코가 힘들 때 좀 더 친한 친구가 돼주었더라면. 재밌게 보셨나요? 2009년작 테케테케 2였습니다. 원하고 같은 연도에 동시에 개봉을 했습니다. 1편의 주연 오오시마 유코의 탑 아이돌급 인기에는 못 미치지만 이와타 사유리 또한 배우와 가수 활동을 겸한 나름의 인기 스타였죠. 아, 공동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카무라 미우 또한 이구치 노보루 감독의 토미의 언리미티드에서 토미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시라이시 코지 감독의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작품 세계만은 아주 확고하죠. 아, 이거 3편 나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 안 나오나? 큰애 초했